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영양사 수업 첫 시간이죠. 그리고 오늘 과목이 뭐예요? 식사요법. 네, 식사요법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가 여러분들 잠깐 이제 먼저 첫날이고 첫 번째 수업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가르칠 저랑 같이 공부할 과목은 식사요법이고요. 저는 여기 교재 써져 있는 것처럼 이름은 이경연입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이론해서 들어갈 수업은 총 8주 과정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. 3시간씩 8주잖아요. 그래서 24시간 강의인데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. 그래서 좀 이제 주요 과목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고요. 간단하게 2017년도에 40회 영양사 시험이 있었어요. 그리고 올 12월에 이 40회 시험이 2월 달에 있었는데, 그죠? 첫째 주에 있었는데, 41회 시험,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41회 시험이 2017년도 12월 23일 날,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라서 얼마 다행이야. 그죠? 끝나고 나서 즐길 수 있으니까. 잘 봤을 때 이야기인 거고요. 12월 23일 날, 토요일 날 41회 시험이 들어가서 좀 마음이 많이 급하실 거예요. 생각보다. 원래는 이제 7, 8월 강의 들어갈 때 아직은 내년이다 이런 여유가 있었는데 당장 올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12월 23일이 되는 건데 그 전에 39회 때까지 시험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영양사 시험으로 있었던 과목에 영양학이 있었어요. 그리고 식사요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식품학하고 조리원리 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단체급식 이렇게가 이제 메인 과목이었었어요. 단체급식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60문제, 40문제, 50문제, 50문제 이렇게 해서 이쪽이 200문제였었거든요. 그 다음에 20점짜리 20과목 문제로 해서 생화학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생리학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영양교육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위생이 있었고 위생법규가 있었어요. 이렇게 해서 총 과목이 이제 하나, 둘, 셋, 넷, 200문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해서 100문제 해서 총 300문제였었거든요. 300문제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까지는 50, 50, 40, 60에 해당이 되는 이 과목들을 과락과목으로 정해서 전체 300문항 중에서 60% 그럼 180개잖아요. 180개 이상을 맞은 경우에 합격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었었는데 이 180개를 맞아야 되는 데 있어서 영양학, 식사요법, 식품학 및 조리원리, 단체급식에 있어서 한 과목이라도 40% 아래로 맞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만점을 맞았어. 근데 식사요법을 40%에 해당이 되면 16문제잖아요. 15개를 맞았네?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. 다 맞아도.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가 39회 때 이 전체 과목을 다 과락으로 넣어버렸었어요. 전체를. 이거 생화학, 생리학, 영양학, 위생, 위생법규까지도 다 과락으로 넣어서 그때 합격률이 훅 떨어져갖고 한 54% 정도로 합격률이 낮아졌었어요. 그래서 이 54% 합격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의료인 국가시험이잖아요. 의료인 국가시험인데 간호사, 의사시험 같은 경우에는 90%, 95%의 합격률이. 근데 우리는 50에서 60이거든요. 낮아요. 퍼센트가. 낮은 편이었었는데 54%로 훅 낮아졌다가 나중에 그때 49%까지인가 떨어졌었다가 이렇게 이제 보통 54%를 했었다가 40회의 시험에서 작년에 이제 시험에서 올해 좀 올 초에 시험에 바뀌었던 게 시험 문항이 9과목에서 몇 과목으로 줄었어요? 과목에서 몇 개 시험지로 줄었을까요? 시험지 자체는 4개로 줄었어요. 4개. 그래서 영양학하고 생화학이 첫 번째 시험지고요. 잘 들으세요. 여러분들 시험지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지 같은 경우에가 식사요법, 생리학, 영양교육이 두 번째 시험지예요. 그래서 1교시에 총시험을 여러분들이 1교시, 2교시를 보게 되는데 1교시를 9시에 시작해서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거든요.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시험을 보시는데 그 시험 보시는 동안에 100분 동안 보시는 거잖아요. 100분 동안 영양학, 생화학을 첫 번째 시험지로 받으시는 거고 식사요법, 생리학, 영양교육 시험지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교시 11시부터 들어가는 시험으로 해서 식품학 조리 원리 시험지, 그 다음에 단체급식